아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6. 네, 그룹 2주의 경기. 야, 장나라 선수가 이 아르카인 선수 이제 마치 머리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멋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정말 그 한 수 한 수가 정말 이 장나라 선수가 물론 이제 오제 무대에서 4강까지도 갔었지만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정말 그 묘수로. 예, 승리를 거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간만에 하스스톤이 왜 실력 게임인가를 증명시켜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방금 나왔던 이 생쇼 라이브에서도 예, 이제 2화도 저희가 찍었잖아요. 네. 자, 그때 또 마스카 해설의 분량이 꽤 늘지 않았습니까? 어제 굉장히 좀 열심히 찍었고요. 네. 저보다도 어제 게스트가 굉장히 화려했었거든요. 네. 김이나 작사가님을 비롯해서 어떤 크라뉴시 선수, 그리고 딴유 선수, 공혁준 선수, 그리고 초순, 하루솔. 그렇죠. 네. 또 김이나 작사까지 해서 네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음 주 이제 일요일에 또 첫 방송이 나가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많은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룹 F조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자, 반가운 얼굴과 또 그 소위 스틸로 선수, 뭐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를 꺾어야 되는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틸로 대 에피폰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틸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폰이라는 아이디 쓰고 있는 최강현이라고 합니다. 뭐 두 번째인데 덤덤해요. 일단 뭐 제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3대3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3으로 져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노력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괜히 이름난 선수가 아니겠지만 분위기 든다거나 긴장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뭐 누가 이길지는 확정은 못 짓겠지만 55대45로 제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스틸로 선수 자기 플레이에 대한 주관도 강하고 조금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잘 풀릴 때는 장점이지만 사실 안 풀릴 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피폰 선수 16강까지 힘들게 올라오셨을 텐데 열심히 하셔서 더 이겨보세요.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뭐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뭐 에픽 나가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왔는데 이번에 온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해보려고요. 16강까지 열심히 해서 올라왔으니까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에 처음 예선에 참가해서 본선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이왕 본선에 진출한 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자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예,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자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지난 시즌에 나왔었고 자 이제 한 시즌 쉬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죠. 그렇죠. 뭐 스틸로 선수 이제 뭐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정말 그만큼의 실력을 또 지닌 선수임은 분명해요. 근데 사실 뭐 그동안 이 4강 시즌 4 4강 이후에 이렇다 뭔가 좀 뚜렷한 부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이제는 그냥 스틸로로 불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스틸로는 정말 다시다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경기를 오늘 꼭 보여주면서 16강에 머무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결승은 언제나 내다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16강을 정말 좀 가뿐하게 통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6년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승률과 다승 순위까지 네. 자 최상위권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스틸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 원래 별명이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목계 신이었는데 벌목계가 야생으로 가고 나서 잠깐 주춤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고대신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네 엄재경에서의 기운이 뭔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자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고 있는 마스카 해설이고요. 자 스틸로 선수, 자 본인이 이제는 뭔가 이 4강권에서 이 장나라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좀 아쉬운 모습이었었는데 자 고대신의 속삭임과 함께 돌아온 스틸로 선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상대의 느낌을 볼 때 이번 대회에서 처음 나오자마자 본선 진출한 에피폰 선수입니다. 일단은 이 선수는 굉장히 건장합니다. 예, 체구가 굉장히 건장하고 사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 풍채만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정말 상대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표정에서도 사실 별로 긴장한 모습도 안 보이고, 이게 스틸러 선수라고 할지라도 지금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될 만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인벤터, 뭐 사이언트 슬레이어도 잡아내면서 일단은 실력자들을 꺾고 올라왔다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선수에게 굉장히 부러운 게 다섯 번, 여섯 번 도전해도 안 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한 번만에 들었어요. 마스카에서 몇 번 도전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예. 자, 그런데 이 에피폰 선수는 자 2015년 10월에 하슬스톤을 시작을 했고 4월에 첫 전설을 달았는데 자 오진 하슬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예선 나오자마자 한 방에 뚫었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네.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재밌는 점이 두 선수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스트로 선수 조광현, 이 선수 에피폰 선수가 최강현 선수. 그래서 강현 매치, 누가 더 강하고 현명한지 겨루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진짜 엄재경기선인 줄 알았어요. 연습 좀 네,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포장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들, 예, 두 명의 강현 선수, 조강현 선수 대 최강현 선수의 대결인데 승자 예측 역시나 스틸러 선수겠죠? 와, 역시. 예, 뭐 예견돼 있던 일이죠. 그렇죠? 스틸러 선수는 뭐 개인 방송도 꾸준히 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역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에피폰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전설을 달았고 아직 검증이 아예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예선을 뭐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선수도 잡고 뚫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 선수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1989년생이고요. 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네, 지금까지 하슬스톤을 경험한 것이 그냥 교내 대회. 예, 한두 번 경험해본 것이 예, 전부입니다. 자, 과연 이 에피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뭔가 엄청난 또 능력을 보여줄지 네. 아니면 그냥 명치를 잘 치는 선수인지. 자, 뱀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나왔습니다. 와, 오, 지금 아예 똑같죠? 완벽하게 같죠. 네네. 이게 이제 최근에 지난 회차 때도 이 직업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제 마법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 마법사를 추가를 하면서 사실 이 경쟁전 이 이제 룰 네, 이 룰에서 가장 강한 다섯 개의 직업을 들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정석적인 덱. 그렇죠.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참 이제 익숙한 그런 덱들 셀프맨까지도 똑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업 구성상 내용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드루이드 덱의 컨셉이 좀 이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툰 드루이드가 요즘에 많이 사장이 됐어요. 크툰 드루이드보다는 요구사로를 쓰는 어떤 선택적인 드루이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과연 어떤 덱을 준비했을지 선수들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16강의 마지막 경기인데요. 자, 과연 여덟 번째 8강에 올라가는 마지막 선수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16강 크루 FJ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6강의 마지막 경기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스틸러 선수는 흑마법사고요. 자, 에피폰 선수는 마법사로 선택이 됐습니다. 예선에서 마법사 4승 1패 좋아하는 카드가 만화지룡과 마법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고 이제 본인의 스타일 성향 자체도 자신 있는 덱을 유행하는 덱보다 선호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 선수는 첫 경기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직업과 덱을 들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됐죠? 예, 만화지룡 네. 마법사의 소속생 금꽃걸이 전사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아한다는 그 만화지룡 1단에 잡혔고요. 마법사 네. 입장에서는 여기는 비전장렬 하나 정도만 나와주면은 좋아하는 카드가 네. 네, 두 선수 전부 다 네. 네. 저는 뭐 수수께끼도 전자는 뭐 요즘에는 뭐 가끔은 사용이 되지만 네. 예전 정도의 그런 뭐 위풍당당한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스틸러 선수는 도전자를 좋아하네요.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다 보면은 박사범님 글이 씁니다 이런 글도 종종 올라오는데 예. 예, 또 지금 이 스틸로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나라 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경기 때마다 뭐 엔타로 스틸로, 뭐 캡틴 스틸로, 네, 뭐 스틸로이즈가, 네. 네, 스틸로이즈가 아마 채팅창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자, 스틸로 선수 지난 또 4강에서의 탈락. 네. 자, 이번에는 결승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턴에 저 허연미프가 나갔기 때문에 만화 지룡을 내는 게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자, 2016년 공식전 다승 승수인데요. 캐스터 선수가 1위, 크라니쉬, 그리고 고스트 스틸로, 핸섬가이 선수 순으로 야 35승 이상의 대단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이겼죠? 그렇죠. 예. 진짜 뭐 핸섬가이 선수 꾸준히 성적을 내서 캐스터 선수 그렇지만 스틸로 선수가 그만큼 그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많은 겁니다. 또 가을이 이제 여름이 끝나면 또 가을 오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이 크라니쉬 선수가 또 연말에 어떤 활약할지도 저는 또 기대하고 있고요. 네, 가을의 남자 크라니쉬도 이제 뭐 컴백을 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에픽폰 선수가 이번 턴에 만화지룡을 만화지룡보다는 동전을 아끼는 게 맞겠죠. 네, 지룡을 안 내고 한 턴을 넘기면서 꼬리전사와 연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필드가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화지룡과 생존을 시키기 위해서 동전 환영복제까지 주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뒷패를 믿었을 때 신비한 화살 또는 비전장렬이 나오면 소스템과 연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만화지룡이 좀 외로워요. 자, 이 외로운 상황을 잘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좀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번 턴에 손해보는 교환을 하지 않으려면 영웅 능력과 함께 집에 당한 주민을 아예 처리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왕사의 수습생을 던져줬고요. 이러면 이제 흉포한 뚜두머리가 있어서 이제 바로 필드를 좀 잡아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비전 장렬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 코스트 주문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불꽃거리 전사가 나가면서 필드를 다시 한번 본인의 것을 만들 수가 있지. 필드를 못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은 마법사는 이 매치업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물론 스틸러 선수의 손패는 지금 최악입니다. 예. 여기까지 사실 예전에는 위닝 마법사가 이 템포 법사 상대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패치가 되고 확장팩이 나오고 난 후로는 이제 충분의 메아리로 인한 필드 유지력이 좀 약해져서 네, 템포 법사에게 그다지 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템포 법사 역시도 할 게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카드를 조금 더 보고 싶은 생각이었었는데 네. 이번 턴에 꼬리전사를 냈으면 네. 우리가 이제 소패를 볼 때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지만 에피폰 선수 입장에서는 신비한 화살이나 비전 장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1코스트 주문이 필요한 시점인데 신비한 화살. 자, 이거는 주민을 내고 쓰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만화지령 들어왔고요. 아직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참다가는 필드가 복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참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딱히 연계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일단은 좀 참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체력이 또 일자리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비한 화살, 비전 장렬 이런 좀 저 코스트 주문을 찾아주게 되면 이번에 찾아야죠. 그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영 복제. 아, 물의 정요. 다음 턴에 하나 정도만 더 나오면 네. 일단 꼬리전사와 환영복제, 꼬리전사를 생존시킬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놨어요. 아, 이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나가는 게 나아요. 이거 만약에 나가서 여기에서 소명 살리면 우와! 이거는 야 이거 진짜 말이야. 야 이거 최승환 선수, 최승환 선수 이후로 최승환도 네. 울고 갈 장면이에요. 핫세스턴 그 자체인 네. 네. 네 정말 그 최승환 선수 네. 이후에 와 이거 거기에다가 와. 이번에 진짜 처음 올라왔고 경험도 별로 없는 에피폰 선수가 이런 장면 만약에 바로 이제 다음 턴에 박멸 네. 소병이 또 나오면 그렇죠. 손에 들고 있던 제일 왼쪽에서 나오면 이게 이제 멘탈이 터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신의 권능 네. 영광. 야 정말 스티브 선수 또 내기 전에 한번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잡았거든요. 여기서 종자 같은 거 1코스트 하나 내고 설마요? 이게 더 좋은데요. 네. 받아내는 이게 더 좋아요. 이거 내놓고 다음 턴에 어차피 네네. 그냥 내면 돼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체면 역전을 한번 하고 내고 필드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스틸로 선수 변수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드로우를 보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다음 턴에 죽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정리가 네 정리가 아니에요. 그냥 파멸의 수호병에 화환구 찍고 촉수에다가 영웅 능력 치는 것밖에 네. 없는데 그렇게 일단 해도 11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킬각이 나와요. 저희는 파수병 하나 더 있는 걸 아니까 파수병이 늑대 앞에 붙어서 6 데미지가 되거든요. 필드 데미지가 이미 지금
시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리는 어쩔 수가 없고요. 하지만 한다고 해서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네. 거죠. 약간 눈물겹게 정리를 하는 건데 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지만 네, 뭘 하던 K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스틸러 선수는 이렇게 되면 양옆에 자 광포한 늑대의 우두머리에 버프를 받아주면서 이 데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 감히 자 파멜의 소명이 마무리 막타를 깔끔하게 쳐줍니다. 와우 스틸러 선수 오늘 되는 날인데요. 아 이런 템포라면 사실 스틸러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고 첫 번째 경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게 진짜 최악의 손패였어요. 최악의 손패에서 운이 따라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 진짜 이거는 오늘 갓모드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에피폰 선수는 정말로 15업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앞서서 네, 불꽃벌이 전사를 내지 않고 카드를 드로우 했던 것. 네네. 예, 그 이후부터 쭉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라도, 예, 스틸러 선수의 오늘 기세 자체가 좀 매섭긴 하네요. 그렇죠. 피포 선수가 일단 최고의 1, 2, 3을 잡았었는데, 화요미프 하나에 약간 허무하게 막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 꼬리 전사 믿었지만, 뒷패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 비전 장렬이나 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네, 이런 카드들이 좀 붙어주지 않으면서 콤보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 패배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패는 좋았는데 뒷패가 안 따라주는 격이거든요. 전형적인 또 그런 패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희망 부분이었어요. 그런 기분 좋다가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에서 그 심리적 타격 받은 것들을 자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겠죠. 자, 2세트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둘이 직업을 아예 바꿨죠. 자, 마법사를 네, 이번 턴엔 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네. 스틸러 선수는 에드웨어 선수는 흑마법사. 네. 완전히 리벤지 매치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경기에 반대인데 만약에 이 매치 진다. 본인은 졌는데 상대방에게 이기질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손패는 좋아요. 지금 1, 2, 3이 나갈 수 있는 손패입니다. 네, 기분 좋게 뭐 손패 예, 카드를 멀리건 하지 않고 현재 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1, 2, 3 흑마법사 1, 2, 3이 좋긴 한데 어떤 마법사가 만화지룡이나 수수생을 낸다고 생각했을 때 종자 하나로는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공룡형 버프를 노려볼 만도 했어요. 공룡형 버프를 일단 화염이프 나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내야죠. 네.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첫 턴에 화염인포를 냈을 때 이 위닝 흑마법사의 대회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의 승률이 50%가 넘어가거든요. 네. 이 카드를 첫 턴에 찾지 못하면 46%였습니다 승률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을 깎으면서 나가는 페널티는 있지만 1코스트 때 하수인 간의 대결에서 사실 이 야생으로 간 간신용 좀비만 없으면 거의 최강이에요. 네. 오. 자, 행복한 고민. 일단 그래도 여기서는 행상인을 꺼내두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한 장의 카드를 네. 뽑아낼 수 있고요. 어차피 3위 하수인이 나오면 교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환할 때 행상인을 버리는 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행상인 깔아두고 이게 체력이 1인 노움을 까는 게 결국은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불꽃꼬리 전사의 연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혼의 불꽃 쪽으로 가서 오히려 불꽃꼬리 전사가 만약에 필드에 깔렸을 때 제거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희망의 끝 요구사론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예. 대형 잡채. 또 이 스틸러 선수 응원하는 거죠? 그레이브키퍼 선수 골든코인 팀에서 온 것 같은데. 아, 네. 그렇네요. 영승 4패한 묘지기가 영승 7패했던 스틸러 선수를 응원한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틸러 선수는 최근에 잘 나가거든요. 완전 잘 나가고 있죠? 네. 묘지기 선수 죄송합니다. 예. 뭐 장나라 선수도 골든코인 소속이었고, 네, 골든코인 선수를 좀 응원하러 온 모습이죠. 네, 또 오늘 또 레니어 선수도 뭐 현장에 네네. 와서 예, 같은 또 친구들을 또 응원해주고 자 같이 즐겨주고 있습니다. 오, 그나마 대법관의 모습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제 또래 같아요. 네. 자, 물의 정령 나와준 스틸러 선수. 이거는 단검 내고 영혼의 불꽃 쓸만한 것 같거든요. 영부를 그러니까. 일단 살리고 싶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볼 때 네. 단검하고 아르거스는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검 보기에서는 일단 이번 턴에 당장 깔 수 있으니까 단검을 먼저 깔아두고 그렇죠. 명부를 썼는데 아르거스가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뭐 안 날아가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는 1코스트 하나 내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날아가도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자, 아르거스의 수호자는 버리기 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게
단검 영보를 코스트 쪽으로 가는 게 영보를 좀 아끼는 판단.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아르거스에서 저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난리였을 때 좀 아쉬울 수도 있어서 여기서 그냥 전개하는 쪽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에피폰 선수의 판단. 여기서 그리고 은빛 시장의 종자를 던지겠다. 영구를 날릴 거면 영구를 먼저 날리는 게. 아, 여기서 은빛 시장의 종자를. 아, 이러면 데미지도 1 손해가 났고. 네. 네. 아르거스 날아가는 확률도 더 높았고. 애매하겠어요. 네, 에피폰 선수가 약간 순서가 아쉬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인은 이렇게 했을 때 그 2분의 1의 확률을 좀 노려서 네. 나름대로 뭐 계산이 네. 있었는데 네, 네. 자, 이것이 실패로 네,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 오, 대형 탑재 하마코 우승 기원 엄청 큰데요. 야, 네, 네. 제가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잡채를 보니까 갑자기 잡채가 먹고 싶어지네요. 잡채 진짜 좋아하는데. 네, 뭐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잡채. 네, 스틸러 선수 그래서 이런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기 때문에 네. 네, 결승 가서 자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하늘빛 비룡 카드 들어오고요. 아, 스틸러 선수는 지금 전판의 어떤 그 기세와 운에 비해서. 이게 템포 법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핸드가 안 좋아요. 많이 느리네요. 네, 뭘 제대로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스스톤의 신이 선택한 스틸러라고 예,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승 타이틀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네. 레니어 선수는 관객석에 있었는데 언제 절로 갔죠? 네. 네. 아, 이거 자. 단검이 두 발을 맞춰줬어야지 좀 더 좋았었는데 자, 적어도 한 발? 네. 임프드목보다는 차라리 단검고기사를 버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론도 생각을 또 좀 해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임프드목의 필드 유지력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포기하기 싫으면 단검을 버려야죠. 단검으로 가서 필드 유지력을 계속해서 키워주겠다라는 생각을 자, 에피폰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의 절반의 체력으로 낮춰놨고 희망의 끝 요글 사롱까지 버텨야 됩니다. 스틸러 선수 이제 진짜 백두꼬리 전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오, 나왔는데요. 아, 네, 나오면은 했는데. 손에 재료는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까다로운 거는 임프드목 때문에 굉장히 필드 정리하기 까다롭습니다. 이번 턴에 환영국제까지 좀 까는 게 예. 저 어둠골 원로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인들로 인해서 환영국제가 다 뚫리긴 하는데 그러면은 원로원이 수습생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해서 뭐 불기둥강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에피폰 선수가 원루원과 뭐 1-1짜리 하수인 두 개로 환영복제를 뚫고 임프도몽이 수습생을 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원루원의 그 본체를 안 맞는 거니까 그렇죠. 네, HP 보존상에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역시 뭐 글로벌한 하스스톤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도 해외 팬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관람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 피니시 카드를 만약에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환영복제를 네. 쓰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그래야지 이제 본인도 키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앞서서 장나라 선수가 했던 플레이와 비슷하게 과감하게 수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불꽃거리 전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네. 킬각이죠. 자, 1, 2, 3, 4, 5, 6, 7, 8 하나 더 내면 더 올라가고요. 아, 지금 조금 부족? 예, 잠시만요. 1대1 그렇죠. 관객분이 어떤 분이 1 모자르다고 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예, 더하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신 분이 또 현장에 와 계시네요. 네. 한 번 더 계산하고 있는 에피폰 선수. 저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전턴에 단검을 안 바꾸고 이제 인프로 만약에 정리를 했었으면 네. 또 데미지가 더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러면 또 괜히 정리각이 되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제 1 데미지 같은 약간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필드 너무 세요. 자, 에피폰 선수. 네, 일단 저걸로 교환합니다. 주민으로. 네, 이렇게 교환을 해서 버퍼를 주고. 최대한의 딜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상대 체력을 7까지 낮춰놨습니다. 아, 여기서 자, 이 상황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엄청 힘든데 많이 애매해요. 이게 불기둥으로는 쾌각을 피할 수가 없고 이게 또 네. 꼬리전사 환영복제 신비한 화살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루원과 임프드목을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다면 살 수 있어요. 네. 그게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지만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건데요.
자, 여기서 화염 장렬 그리고 변이를 통해서 공격력을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발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오! 검은 버스에 두오포가 나오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킬러가 나오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피폰 선수 자 도발을 뚫어주고요. 압도적인 힘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뚫어내면서 스틸러 선수에게 한 세트 쫓아갑니다. 자, 이번 시즌 첫 대회 나오는 신의 선수인데 네. 한 방에 예선도 뚫고 본선에서도 세트 승리를 바로 해주는 이 모습. 자, 에피폰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일단 마법사, 그러니까 템포 마법사와 위닝 마법사를 이제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컨셉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피드를 잡고 공격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는 선수예요. 근데 상대방 스틸러 선수도 좀 그런 성향이 있고, 같은 뭔가 창과 창의 대결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뭔가 좀 그런 손패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네. 어떤 손패가 잡히느냐 이런 게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두 선수가 남은 직업이 마법사 드로이드에 똑같이 남았기 때문에 미러전 미러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미러전이 또 나와서 서로 간에 심리전이 오고 갈 수도 있겠는데 자 스틸로 선수가 상대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역시 이 본선 무대에서는 상대하면 이기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저런 스타일이 더 까다롭기도 해요. 오히려 자신이 방패를 뚫는 게 더 익숙할 텐데 같은 창과 창의 대결이다 보니까 지금 변수가 많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미러전과 아 이제 미러전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자 마법사 대 드루이드의 대결입니다. 스틸로 선수가 마법사고요. 드루이드는 희망의 끝 요구사론. 진짜 초반에 소위 이제 사기를 치지 않으면 이게 피드가 굉장히 또 마법사가 잡으면은 엄청나서 예 진짜 모두 못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어제까지 해외에서 진행된 히스토리컵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그 대회에서는 드루이드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다 잡아먹는 네.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이 요그드루 같은 경우에 급속성장, 정신자극, 안 나오면 수렁의 수호자, 육성, 마나 펌핑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기에 정신자극이 지금 나왔어요. 네, 빠른 펌핑을 바탕으로 강력 하나스를 전개하는 드루이드와 그리고 초반부터 템포를 잡고 몰아치는 마법사 이 싸움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전쟁의 고대 정령. 이 전쟁의 고대 정령을 마법사가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길을 네. 마치 말필요처럼 모으고 있는 에피포 선수. 저 지금 자, 진짜 모으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의 선택은 역시 정신자극이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육성까지 들어와 버리면 정말 그 소위 사기를 처음부터 네네. 치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상대 입장에서는 뭔가 그 사기 맞는 기분이 든다 뭐 이런 건데 예. 네 요즘 그 요그 드루이드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드루이드 대세 드루이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일단 뭐 급속성장 드루이드는 먹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감한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신자극 쓰고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아예 정신자극을 아끼네요. 정신자극을 아끼는 그러니까 정신자극을 이번 턴에 쓰고 하나를 더 먹으면. 아예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정신자극을 아끼는 거는 한 턴에 조금 더 센 걸 내보겠다. 자 맞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에피폰 선수고요. 그래도 뭐 판드랄이나 뭐 보랏빛 여교사나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법사 템포가 빨라요. 네. 빠르고 본인이 진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미 막 체력이 15 이하로 깎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피드를 좀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수단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지금 아예 동전 비룡에 정신자극 천벌까지 해서 두 장 드로 돌리면서 핸드를 순환시키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드루이드 핸드가 약은 가득했는데 네. 마땅히 낼 만한 하수인이 없고 안 풀려 있어요. 다 막혀 있거든요. 양분 흡수와 야생의 포효는 지금 못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뿌리는 뭐 꽤 좋은 카드로 네네. 보이고요. 그럼 일단 비룡 살포로 한 턴 돌아갈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하늘빛 비룡 세나리우스를 드로우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주고 다음 턴 세나리우스. 세나리우스 네. 7턴 세나리우스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은 이제 네. 온코스트 다음 턴에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자 아주 빠르게 필드로 휘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박사본보단 약한 세나리우스. 근데 어쨌든 세나리우스 본체의 체력이 높기 때문에 예. 이 불꽃고리 전사의 그 데미지를 많이 맞아줄 수 있어요. 스틸러 선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나리오스를 보는 순간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비룡을 아니면은 쓰고 히드로치기를 네. 뽑는다? 자, 역시 세나리오스입니다. 자, 여기서 반신 자신의 스승인 세나리오스를 소환시키면서 자 필드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에피퍼 선수. 일단은 최소한 네. 오, 다 털 수 있어요. 와. 네. 야! 최소한 도발만 뚫어내면 10딜. 예, 10딜. 네. 10딜이에요, 이거. 아, 세나리오스는 정말... 무시하고 달리면 돼요. 아, 당연히 맞겠죠. 화살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나리오스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자, 쭉. 자, 한방 왼쪽. 오! 아, 이거 야, 아니 세나리오스가 7번 드리블 맞으면 히둘러치기. 비룡 동전 휘둘러치기. 이거 진짜 히둘러치기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이거 갓둘러치기거든요. 휘둘러치기 나오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할 그렇죠. 수가 있고. 네. 자, 그럼 과감하게 가느냐? 히둘러치기가 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나오지 네. 않았어요. 일단 이러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분노로 네. 일단은 살아야 돼요. 되죠. 네. 자, 야생의 분노로 체력을 또 올려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체력을 막기처럼 팔을 올려주면서 버틸 수가 있고. 근데 지금 팔을 올려도 지금 막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 주문 하나 잘붙으면 그냥 끝나겠는데요. 네. 지금 필드들이 13이기 때문에 네. 화염구나 얼음화살만 나와도 주문 공격력이 플러스 2나 돼. 아오. 자, 다행히도 하수인을 제압하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비룡을 차라리 제거하는 게 어차피 히둘러치기만 아니면은 지금 정리가 안 된다. 와, 비전 장렬 6 데미지예요. 네, 자, 엄청난 버프를 받고 있고요. 자, 명치가 남만하지 않고 있는 에피폰 선수 체력 5입니다. 자, 화염 장렬까지 더해져서 4. 이 아, 세나리오스가 왜 외면받는 카드가 되었는가? 이런 장면들. 네. 불쌍하게도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요. 오. 아예 무시하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네, 정신자극까지 쓰고는 세나리오스인데 진짜 환영국제 뚫다가 게임이 끝나고 있거든요. 자,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천벌 아니 히둘러치기 이거만 계속 외치고 있었을 텐데 안 나왔고요. 자, 딱히 일단, 네,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죠. 살려면 양분 흡수로 비룡을 잡고 야생의 포효 쓰고 환영복제를 뚫은 다음에 세나리오스로 만화 지룡을 잡으면 네. 아,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하네요.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렇죠. 자, 스틸러 선수는 이제 네. 다 온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이 안 하지? 아, 이거는... 하면서 마음을 지금 졸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를 포기하는 에피폰 선수 승패승! 예,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스틸러 선수가 우위를 점하네요. 아, 이게 뭐 스틸러 선수도 스틸러 선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매첩이 초반에 스틸러 선수가 필드를 정말 강하게 잘 잡았고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승리를 거둔 건데 뭐랄까 좀 에피폰 선수 입장에서는 나쁜 성패는 아니었는데 뭔가 좀 이것도 스틸러 선수의 첫 경기처럼 처음 성패는 나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카드들이 약간 좀 운이 안 따라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요구드루이드의 어떠한 강점들을 살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 만화 펌핑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전쟁의 무대 장면, 코끼리라고 부르죠. 또는 요구사로 이런 식으로 뭔가 깔았어야 되는데 깔만한 하수인도 부족했고 세나리오스는 네, 이상하게 버림 받았고 히덜치기도 네. 나오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틸러 선수에게 자, 이번 경기 이번 세트를 잡아내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 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덱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스틸러 선수는 지금 하나 남았죠? 네. 네, 스틸러 선수는 이제 드루이드가 확실히 확정이 돼 있고 에피폰 선수가 있잖아요. 드루이드냐 마법사냐 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가져갈까요? 일단 뭐 드루이드가 미러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미러전으로 승부를 먼저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트루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앞서서도 계속 언급드렸듯이 전쟁의 고대 정리가 좀 이런 강한 하수인들이 뒤에 붙어졌으면 진짜 몰랐어요. 네. 그만큼 드루이드는 세기 때문에 같은 드루이드로 맞붙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스틸러 선수의 덱 컨셉이 미러전이 맞는 것 같고요. 요구드루와 요구드루의 싸움이라고 할 때 포인트는 역시나 전쟁의 고대 정령인데 전쟁의 고대 정령을 사용하는 쪽이 확실히 유리한 게 맞습니다. 맞지만 오히려 역카운터가 될 수 있는 거는 그게 양분 흡수를 맞았을 때 7코스트를 소모한 게 양분 흡수를 맞으면 한 턴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서로 간에 만화 펌핑이라든가 이제 정신적이나 이런 좀 카드들을 빠르게 잡고 가면서 피드를 빨리 잡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소소하게 데미지 넣어줄 수 있고
아주 약한 뭐 하수인들이지만 네. 필드를 지켜주고 있는 저스틸러 선수. 여교사도 지금 손패에서는 들어와주면은 꽤나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에피폰 선수 선정 선택의 시간인 것 같은데 동전 육성, 동전 정신작을 육성으로 만화 펌핑 해버릴만 하지 않았나. 지금 손패가 또 막혔어요. 또 막혀 있는 네. 상황에서 만화 코스트를 이번 턴에 펌핑해 놨으면은 영 능력 똑같이 쓸 수가 있었고 다음 턴에 비룡을 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하수인을 이렇게 안 깔아줬을 때 판드라리라던가 뭐 이제 여교사가 들어와 주게 되면 네. 본인도 아껴놨던 그런 손패를 뭔가 좀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만의 필살기죠. 네, 히든 네. 카드.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천발. 이 정신 자극의 사용 타이밍에 대해서 에피폰 선수가 너무 뒤로 재는 것이 아닌가. 전판에도 예, 네. 똑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네, 전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스타일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예. 약간 좀 한 번 더 보는 자, 여유 있게 가는 그런 스타일을 보입니다. 아, 야, 비룡. 자, 여기서 이제 하늘빛 비룡. 예. 여기서 비룡이 나가는 게 전턴의 정신약과 육성을 쓴 거에 비해서 네. 아, 이러면은 앞으로 여교사... 장기적인 이코스트 네. 장기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졌죠. 여교사도 괜찮지만 뭐 판드랄도 괜찮 판드랄이 오히려 또 괜찮거든요. 이 그리고 판드랄은 천벌이 4데미지로 들어가서 뿌리도 네.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뿌리 살아있는 뿌리 자체에도 굉장히 좀 귀찮은 카드라서 제세 묘목 하나가 톡톡 치다 보니까 체력이 어느덧 네 24까지 떨어지고 있는 에피폰 선수고요. 아, 정작 원하는 카드를 상대방이 잡고 있고 에피폰 선수는 카드를 이제 몇 번 아꼈는데 죽음만 지금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달려준 다음에 나중에 차라리 요거사론의 기대를 해보는 게 지금은 좀 더 나아 보이는 손패입니다. 네. 저 묘목이 언제까지 살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네, 황금 묘목. 아마도 에피폰 선수는 다음 턴쯤엔 육성으로 만화 펌핑을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이번 턴에 동전 영능까지. 아, 야생에. 여기서 표범을 네. 하나 소환해서 네. 자,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숙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딱딱딱,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스틸러 선수는 네, 굉장히 물 흐르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 손패의 어떤 가진 측면에 있어서도 에피폰 선수는 계속 패가 막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육성을 지금 아니면 이제 쓸 타이밍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는 육성을 펌핑으로 쓰기에는 또 필드가 밀리니까 조금 힘들 수 있고. 네, 게다가 보랏빛 네. 여교사라는 점은 더더욱이 양분흡수를 뭔가 사용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양분흡수. 자, 양분흡수를 통해서 네. 오! 자, 투스카루 용맹전사 썬더블라프 용맹전사 네. 들어왔습니다. 딱히 쓸 코드는 없긴 하지만 아, 그렇죠, 네. 주술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일단 뭐 궁치압도 괜찮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히드를 좀 역전할 수 있는 수는 없어 보여요. 예, 지금 너무 슬퍼 보이는 거는 에피폰 선수가 여기서 어떤 휘둘러치기 같은 게 안 나오면 그냥 그 대신에 위스 뿌릴 거거든요. 이거밖에 역전 수단이 없어 하고 뿌렸을 때 근데 우리는 휘둘러치기. 그렇죠, 휘둘러치기. 아,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슬픈데요. 네, 혹시 없지 않을까? 그래, 이기려면 네. 이 수밖에 없어 라고 던졌을 때. 근데 정말로 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뭐 육성으로 드로우를 본다? 그것도 이미 필드가 그냥 가장이 났기 때문에 네. 예. 어쩔 수 그래서,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고대스님 있습니다. 웃고 있는 스틸러. 와, 얼마나 즐거운지 미소를 진짜... 머금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찰싹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찰싹이거든요. 예. 여유있게 아직 휘둘러가 없을 수도 있어? 네. 나 까마귀를 뽑을 거야? 가르쳐. 이런 느낌을 주면서 희망을 포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아주 그냥 손에 촥 감기게 이거. 자,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보고 가르쳐 주십시오. 쏙뽑기. 자, 필드를 가득 거의 채워놓은 상황에서 가자. 또 까마귀 또 뽑기. 야. 자, 그리고 휘둘러 쳐서 촥촥 필드를 지워버립니다. 야, 지금 마치 저 위습과 함께 에피폰 선수의 꿈과 희망이 날아가는 예.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예, 이거 뭐 주문? 한가득 모아두고. 아니, 요구사는 전에 이미 게임이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드로우를 보고 야생의 분노를 뽑아서 아하. 체력을 채운다? 그렇게 해도 예. 예,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물론 필드에 있는 거 이제 18이 되니까 필드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죽지만 어쨌든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별빛 성광도 일단 그렇죠? 들고 있으니까 네, 손에 이미 딜을 좀 가지고 있기까지 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상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래서 스틸러 하나 봅니다. 지금 필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떨까? 마지막 말피리온의 울부짖음. 야생의 포유. 네, 자, 야생의 포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스틸러 선수가 두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왔고, 네, 이제 그리고 멋진 승리를 해주면서 8강 안착합니다. 아, 진짜 뭐 스틸러 선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본인의 일단은 색깔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필드를 이제 잡는 그런 싸움에서 정말 월등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덱 형태와 플레이 성향에 봤을 때 스틸러 선수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시즌 스틸러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 성공의 중요성. 네, 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쥐고 가는 쪽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죠. 자, LP4 선수는 한 번만 그 조금 막혀있던 퍼즐이 풀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네,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은 참 안타까웠네요. 그렇죠. 스틸러 선수를 상대로 함에 있어서 너무나 타이밍을 뒤로 잡았던 거, 이런 부분에서 에피폰 선수는 약간의 진한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스틸러 선수 오늘 승리, 에피폰 선수 너무 분해하는데요. 네, 원래 이런 좀 승부, 예, 또 많은 분들 앞에서의 승부가 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스틸러 선수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는 자 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에피폰 선수도 오늘의 이런 패배 아쉬움을 다음 기회에 또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이 핫슬스톤 마스터즈 코리아에서 풀어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경기들은 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예, 오늘 경기 역시도 쉽지 않게 갔네요. 오늘은 예, 서로 다른 장르의 뭔가 영화를 두 편 본 것 같아요. 예, 앞선 경기에서는 좀 뭔가 좀 드라마 느낌이 나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고, 네, 이 경기는 뭔가 좀 액션과 스릴러 같은 이런 좀 빠른 템포의 이런 두 가지의 경기를 보면서 앞 경기와 뭐 뒷 경기 둘 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오늘의 경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그룹 2조에서는 3대1로 이 장나라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를,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상대 카드 수일기가 아름다웠죠? 그렇죠. 장나라 선수가 완벽한 카운팅을 선보이면서 안티 어그로 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흑마법사가 네, 마지막에 절개와 SI7용 예상을 하고, 네, 자락서스 변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판단 진짜 멋졌고, 정말 이 양 선수가 오늘 보여준 것들이 정말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선수들은 상대방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어진 그룹 F조 경기. 자,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끝난 경기인데요. 자, 스틸러 선수가 에피폰 선수에게 3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스틸러 선수가 약간 뭐 가뿐하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승리를 거뒀는데, 저는 스틸러 선수가 항상 그 자신감에 찬 표정, 그 표정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그 표정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이 오늘 경기에서 아예 애초에 게임 자체를 역전당하지 않는 그림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약간의 운이 따라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공격적인 자세가 좀 스틸러 선수는 좀 남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이제 플레이 성향을 지녔어요. 지녔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신이라고 또 가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지녔는데, 그 성향이 지금 현재 메타에 잘 맞는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이 스틸러 선수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뭔가 스틸러 선수를 응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좀 뭐 놀리는 듯한 이런 뭐 스틸로이즈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모든 팬분들 앞에서 오프라인 대회 인정을 완전히 받았고요. 네. 4강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 대회 역시 8강까지 그냥 쉽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자신감과 기세, 한 번만 타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선수거든요. 네. 또 최근 메타가 굉장히 이 선수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의 파이어베, 식소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세 그대로 카드는 또 얼마나 잘 뽑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3333 카드 이벤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물 이벤트 33333 이벤트 김명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아직 세 자리가 안 나왔거든요. 오늘 한번 열심히 뽑아서 세 자리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할 두 분이죠. 장나라 선수 그리고 스틸러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장나라 선수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올라온 경기였는데 네.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그랬지만 네. 이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제가요 이 장나라 선수를 알아봤거든요. 작년 여름에 하마코에 진출하셨고 또 올해 여름에 진출하셨어요. 어?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이거 완전 여름 소년 아닌가요? 여름에 일이 더 잘 풀리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요? 작년까지는 좀 몰랐는데 네. 올해 되고 보니까 그죠? 진짜 좀 많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여름에 운이 좋죠? 네. 네, 좀 황당한 질문이지만 왠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게임에서요 네, 굉장히 평소 다른 분들과는 다른 빅덱을 가져왔어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원래 처음부터 랭크에서도 어그로드 같은 거 잘 안 해서 당연히 대회에서도 빅덱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굉장히 양심이 있는 분이시네요. 네, 8강에서요 우리 스틸로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스틸로 선수. 네. 예전에 한번 예선에서 만난 적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졌었거든요. 이번에는 복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8강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8강에서도 당연히 빅덱을 쓸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빅덱 다음 기회에 응원해주셔야 됩니다. 네, 스틸로 선수 네, 또 올라오셨네요. 네. 역시 네, 8강 진출에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8강 올라와서 되게 기쁘고요. 네네. 네, 기뻐요. 기쁘다. 네. 이제 자주 올라온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네. 여유가 있으시다고요? 그냥 저 하는 거예요. 기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 경기 대박이었습니다. 1세트 둥가드 둥가드 그리고 네. 3세트 때 신비한 화살로 10데미지. 네, 그리고 4세트 때 휘둘러치기가 아주 그냥 대박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정말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휘둘러치기 쓸 때는 네. 네,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저도요. 야, 진짜 그럴 때 이제 그 맛이 나거든요, 아스소하는 맛이. 네. 네, 이번 시즌에요 정말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특별히 만나고 싶은 선수 있으신가요? 딱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뭐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신이다. 그런 뜻은 아닌데. 아, 그런 거예요? 네, 8강에서 우리 장나라 선수와 맞붙게 됐어요. 네. 네,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저 예전에 만나서 저한테 지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굴욕이에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네,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복수하신다니까 네. 네, 열심히 해서 복수하세요. 오! 이번에는 좀 기억에 남는 플레이를 보여주셔야겠어요, 장나라 선수. 아, 진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두 분의 경기가. 네, 마지막으로 이 8강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8강 때도 뭐 오늘처럼 게임이 되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여유 넘치는 스틸로 선수의 모습 오늘 왠지 카드팩도 잘 뽑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팩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나라 선수 먼저 카드팩 개봉을 해볼까요? 네, 평소에 뭐 잘 뽑으시는지. 최근에 좀 많이 카드가 잘 나왔었는데 오늘도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느낌이 좋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의 히든카드는 장나라 선수가 선택한 기계와 공포 그리고 스틸로 선수가 선택한 느조스의 촉수입니다. 그래도 지금 벌써 한 장 뽑았어요. 와, 이렇게 초장부터 뽑으면 그날 느낌이 좋거든요. 오늘 세 자릿수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우리 장나라 선수 장나라 노래라도 부르면서 좀 뽑아주세요. 네? 스위트 드림 이런 거 못하시나요? 노래는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아, 그래도 히든카드 노려볼 수 있거든요. 아, 촉수가 같은 촉수가 아니죠. 네, 그러면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잘 뽑거든요. 자, 오랜만에 또 한 장 뽑아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약간 느낌이 좋은데. 아, 참. 기를 모아서. 야! 오랜만에 야폈어요. 어, 제발. 오늘. 아, 히든카드가 오늘 잘못된 것 같아요. 히든카드가. 안타깝네. 아. 야, 이거 진짜. 이제. 어머, 나 어떡하지? 괜찮아.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아쉽다. 자, 스텔로 선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뽑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스텔로 선수.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어, 이제 내 말도 안 들어. 저기요. 아, 집중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집중하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히든카드! 와, 역시! 제발 집으셔도 됩니다! 네! 와, 잘하셨어요. 이 침착한 모습. 카드 뽑고도 이렇게 침착하기 쉽지 않은데. 와, 그래도 히든카드 뽑고, 또 장나라 선수도 한 장 뽑고. 야, 오늘 괜찮습니다. 비록 세 자릿수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카드팩은 40팩이에요. 오늘 또 이 카드팩 선물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하고요. 네, 저는 화요일에 더욱더 많은 선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리 김민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바로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그룹 A조는 대진짜 했습니다. A조. 여러분들, 아. 그룹 A조 턴, 고스트, 도곡, 플러리. 그래, 그룹 B조 두 명이 아직 자리가 남았는데 장나라 선수와 스틸러 선수, 이런 시즌이 역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커페이스 사이언트 슬랩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진짜 뭐 거의 인비테이셔널이에요. 저희가 직접 초대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블록버스터급 대진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선을 뚫고 16강을 해서 나온 결과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죠. 네, 하스스톤은 네. 네, 누군가는 좀 운 요소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지만 전통의 강호 선수들이 그런 모든 생각들을 부셔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고전신의 네. 속삭임, 그리고 정규전 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네.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본인의 예, 기량을 이제 뽐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남은 두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자, 넥스트 매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지... 출 선수 대 포커페이스, 사이언트 슬레어 선수 대 영 선수예요. 네, 하지만 출 선수와 영 선수도 절대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선을 힘들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수들이 이럴 때 네임드 시즌에서 신예가 우승을 한다. 신예가 올라간다. 더 멋있죠? 그렇죠. 더 빛나는 네. 거죠. 그런 네임드들의 뭔가 그 사이비 비집고 들어가서 로얄로다가 되는 네. 이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에게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혼비 선수를 네. 네. 떠올리게 할 수도 있겠고요. 혼비 선수도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고요. 정말 엄청난 강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승자 예측 결과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출 선수와 또 영 선수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하스스톤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 정말 이어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자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아, 오늘은 진짜 정말 다른 예 이런 또 컨셉 그리고 성향의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재밌었고 이제 화요일에 있을 이 매치업들도 이만큼의 또 재미를 주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을 이제 막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예,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대 최고의 뭔가 초호화 라인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어떤 프리한 공개 방식의 대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대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절대 초청전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자 그룹 B조 역시 과연 그룹 A조처럼 죽음의 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신의 반란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가 나올지 여러분들 화요일 경기도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화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 저는 김정민이었고요. 박태민 마스카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